네, 오늘 일요일 우리 에카를 데리고 몰 오브 아시아에 나왔습니다. 에카가 아직 이 대관람차라 그러죠? 영어로는 페리스 휠. 이걸 아직 못 타봤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태워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한번 타보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오늘 또 덕분에 같이 한번 타가지고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아주 시원하거든요. 예, 그냥 잠시 시간을 즐기기 괜찮습니다. How much each? 아, 이것도 저는 또 경로 우대를 해주네요. 아우, 좋습니다. 네. That guy is true. Without the shoes, not allowed to take the shoes. 아, first time 모아? 오케이, you take off your shoes. 아? And then salute, okay? 예, 한번 이거 타는 게 200페소네요. 예. 그리고 VIP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줄을 서지 않고 탈수 있는 건데 뭐 보니까 금방금방 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200페소짜리 끊어가지고 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타러 갑니다. 어우, 시원하다. 어, my shoes. I take a shoes. 어? 이거 괜찮네요. 에어컨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설마 가다가 떨어지진 않겠지? 이거 탈 때마다 항상 불안한 게 떨어질까 봐. 예. 어우, 석양이 지금 지고 있는데 멋있네요. 어이씨, 무서워. 네, 에카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로즈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Why are you scared? 그래도 모로버샤 앞에는 간척 공사 같은 걸안 해가지고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닐라 해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여기서 잘안 보이죠? 소피텔 앞에는 지금 간척 공사를 심하게 해가지고 옛날 같은 그런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 오늘 몰 오브 아시아에는 코스플레이 뭐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지금 코스플레이 한 옷들을 입고서 지금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온 친구들이 이렇게 포즈를 잡아주면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네요. 예. 여기는 커플로 다니는 친구인데 아주 귀엽습니다. 이게 코스프레 한 친구들이 보통 웹툰, 그 만화에서 많이 캐릭터를 갖다 따라한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만화를 안 보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재미난 복장을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본 코스프레 커플 중에 제일 예쁜 커플입니다. 예. 네, 이곳은 SNR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코스트코라고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SNR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요사이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기가 위스키가 싸다고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 위스키들을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격이 정말 싼지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간 회원비를 받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700페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연장 비용도 마찬가지로 700페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쇼핑을 하실 분들이 회원을 가입하시려면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권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회원 발급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에 오게 되면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카트 끌고 당기다 보게 되면은 담다 보면은 계산할 때꽤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절제를 하면서 쇼핑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로즈가 좋아하는 와인 코너죠. 네, 저희가 그래서 와인을 가끔 사고 있는데 오늘은 와인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위스키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위스키죠. 조니어카 블랙. 이것이 제가 예전에 한국에 처음 출시됐을 때 이 회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이 가는 술인데 여기 지금 1리터짜리 판매하는 것이 1109페소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격 비교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촬영을 해놨다가 사진 찍어가지고서 한번 가격 비교한 거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 갑자기 정돈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밖에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정돈이 됐는데 지금 비상등을 켠 것 같네요. 어우, 또 이런 경우도 다 겪어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싱글 몰트 위스키가 상당히 유행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수입을 했었던 맥칼란이라는 그 위스키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 가지고 막 줄을 서서 산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맥칼란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또 싱글 몰트 위스키도 한번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싱글톤이라는 위스키는 700ml가 2979페소네요. 이 시바스리가는 너무너무 유명한 술이죠. 여기서 판매되는 게 969페소. 그리고 여기 발렌타인. 발렌타인은 17년산이 2799페소. 그리고 발렌타인 21년산은 5999페소입니다. 여기 또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술이 있죠. 로얄 살루트. 이것은 6999페소입니다. 네, 여기 종업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칼란이 없네요. 예. 네, 이게 싱글 몰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두라는 거하고 발라린이라는 위스키도 괜찮거든요.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게 글렌리벳이라는 15년짜리 위스키도 있는데 이거는 3329페소입니다. 네, 요즘 또 인기 좋은 조니어카 그린이 있죠. 15년짜리인데 이거는 2689페소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위스키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찾고자 하는 맥칼란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서운하지만은 뭐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싼지 여기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가격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얘가 좀 싼 것 같죠? 네, 그래서 위스키 사실이 있으면 여기 SNR에 오셔가지고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 영화죠. 범죄도시 3편이 오늘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영화 보러 들어갈 때는 꼭 요 팝콘을 사가지고 들어야 되죠. 마닐라에서 한국 영화 보는 재미 아주 좋습니다. 네, 영화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 텅텅 비었네. 예. 이 범죄도시가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별로 좀 인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장 전선해가지고 아무도 없죠.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간만에 필리핀에서 한국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게 봤네. 이 영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영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 안 드릴 텐데 끝까지 이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